지지를 우선은 잘 버티고 있네요, 그죠? 제가 형님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탑승 자리는 아직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형님들한테 그냥 우선은 무포로 가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패턴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형님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제가 단기적으로 형님들한테 단타성으로 매수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소액 정도는 수익이 왔을 수는 있었어요, 그죠?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근데 그거는 단타적으로 형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부분이었고, 지금은 우선 4시간 봉상 체크를 해보면 제가 형님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추세가 아직 죽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상승 추세가 죽은 거 아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다 라고 형님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탑승 자리가 나오면, 1시간 봉상 탑승 자리가 다시 나오면 사는 거밖에는 답이 없다. 손절 라인 잡고. 왜냐면 추세가 아직도 죽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무너지면 좀 확실하게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무너진 자리를 얘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무너질 자리가 깨지지도 않았어.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요? 그럼요. 내가 누군데? 저 자존감 겁나 높아요, 형님들. 내가 누군디? 우선은 체크를 해보면, 방송을 했던 때가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자리. 지금 뉴스 기사 투자 정보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다고. 채굴, 근데 채굴은 어쩔 수 없어요. 규모가 작은 채굴장들은 지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투자 수익 보장 사기 50억 이상 시에는 무기징역이라고. 투자 보장이 어딨어? 수익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투자란 단어에는요, 보장이란 단어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형님들. 알고 계시죠? 투자라는 단어에는요, 보장이란 단어가 붙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다. 투자라는 단어에 보장이란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럼 그건 투자가 아닌 거예요. 우선 봅시다. 이 라인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이 라인 제가 이거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형님들한테 차트적으로 이제 뭐 MACD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줬죠.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잘 보세요. 큰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 큰 추세. 큰 추세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이제 뭐지 했었죠. MACD 영선 아직 돌파는 아직 안 했죠. 그죠? 돌파는 아직 안 했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얘가 뚫고 나서 눌리고, 제가 말했죠, 이 매물대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출발하면
다시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이런 포인트 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한번 다시 눌렸죠. 이 라인까지 다시 눌렸어. 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왜 자꾸 중요하냐면 보세요. 파동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눌림목 자리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눌림목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잦은 눌림목을 만든 후에 이렇게 크게 눌림목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눌림목 자리가 한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게 한 파동인 거야. 크게 보면 그죠?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돼서 가는 자리가 있어요. 뭐 여기서 횡보를 하든 모드를 하든 눌렀다가 뭐 연병을 하든 그래도 다시 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문자는 뭐야? 여기서 이런 잦은 파동을 만들고 여기까지 눌렸어. 두 번 눌렸어요. 그럼 뭐야? 요렇게 한파동이 되는 거예요. 1파. 근데 1파 있을 때 잘 봐야 될 건 또 있어요. 뭘 봐야 되냐? 뭐 MACD도 봐야 되고 이평도 봐야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매물대 참고도 해야겠지만 매물대도 여기 있죠. 요런 매물대 매물대도 있는데 요 파동상 만들어지는 패턴을 체크를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했던 21선, 61선 이런 이평선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크를 해보면 61선이 여기 있죠. 21선이 여기 있어. 그죠? 61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여기 있어. 그쵸? 이건 여기 자리가 골크 자리죠. 그때 얘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타니까 데드 나는 척하면 골드가 다시 나요. 근데 그 자리를 체크해야 돼. 매물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잡아내면 얘는 추세상 체크를 하면 얘 지금 데드 코러스 나와있고 얘도 데드 나와있고 데드 나와있잖아요. 근데 얘는 골드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매물대 자리에 지금 맞고 눌리고 있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눌려도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 자리는 브레이크 자리인 거야. 근데 지금 21선 타고 가고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 보세요. 1시간 봉상 처음 21선 돌파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건 1시간 봉이야. 지금 자리는요 4시간 봉상 21선을 돌파한 자리예요. 맞죠? 여기는 1시간 봉상 돌파했던 자리고 여기는 4시간 봉상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이게 추세를 하방으로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안 꺾였죠. 아직 꺾였다고 말하면 그거 미친놈이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매도세가 쏟아졌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형님들한테 저번에도 말했듯이
매도세가 쏟아지면 한 번에 다시 올라가는데 무조건 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시간.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는 차트는 없다고. 아, 골크인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골든 크로스 자리가 여기 데드 크로스 자리 골든 여기잖아요. 위 두 자리. 지금 차트는요 좋아요 아직도. 왜냐면 좋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추세로 이렇게 봤을 때도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중자리 중요 깨지지 않았어. 그러면 추세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도 날봉상 4시간 봉상도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여서 이걸 차트가 안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차트만 봤을 때 그럼 매물대 자리를 잡고 진입자리를 찾아야겠지. 지금은 이평 수렴자리죠. 수렴자리.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21선 61선까지 골크가 나 있는 상태고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그리고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차트가 좋다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매물대 잡아준 것처럼 뭐 이런 자리들 위에 맞으면 이런 자리 다시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자리들 이 자리 그리고 밑에는 우선 1차적으로 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은 이 자리가 있는데 우선 형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자리는 떨어졌을 때 1차적 제일 조심해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얘가 만약에 그리고 중간 라인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긋고 지금 이 자리까지 충분히 눌릴 수는 있어요. 5130까지는 눌릴 수는 있는데 얘가 다시 여기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돌릴지 아니면 여기까지 왔다가 돌릴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돌려도 사셔도 돼요. 손절라인 그냥 여기 밑에 잡고 최종 손절라인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오면요 여기는 빤스 자리예요. 빤스 자리 여기는 빤스 자리고 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있어. 내가 무당이가 말한 빤스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보시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4시간 봉상 한번 봅시다. 다시 볼인점에다 하단선 체크하러 가는 거고요 21선 다시 깨러 갑니다. 다시 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패턴이 될 확률은요 하반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얘가 눌렀을 때 이 자리 있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까 말했던 그 자리 다시 확인하러 충분히 올 수는 있어요. 여기가 여기까지 온다 해서도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타임 더 쉬었다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쉬었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자리를 확인하러 간다. 아씨 준비해야겠죠 슬슬. 빤스 내렸다가 못 올린다고.
반스 올리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노팬티로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아직까지는 차트가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도요, 아까 말했던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 무조건 걸려요. 무조건 걸려. 무조건이라는 좀 말한 단어는 제가 사용 잘 안 하는 단어긴 한데, 걸릴 확률이 진짜 높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걸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면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이 자리 오면 준비하라고. 오케이 깨지면이에요. 오케이. 그때부터는 여기 깨지면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다시. 이 자리는 형님들이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자리가 아직은 맞아요. 손절이 나더라도 도전은 하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